과속 방지턱 부드럽게 넘는 법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스쿠터, 뭐 세발 자전거 등등 다 포함됩니다. 앞에 내리막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리막이니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내려가고 있겠죠? 여기서 방지턱을 넘기 전에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아주면서 속도를 더 늦추고 앞바퀴가 방지턱에 올라가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바퀴까지 방지턱을 넘으면 앞에 또 방지턱이 있죠? 방지턱 앞에서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으면서 속도를 또 줄여주고 앞바퀴가 올라가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방지턱을 넘고 뒷바퀴까지 넘은 다음에 엑셀 혹은 브레이크로 다음 주행을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 앞에 서스펜스에 충격이 갑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이렇게 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다면 옆에 탄 동승자가 뭐야 이 사람?